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7월 학평 9번 문제. 단어는 지수이고요. 정답률은 70%에 달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다음이 모든 실근의 곱씨 마이너스 4일 때 n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적에 뭐가 요 친구가 0이거나 요 친구가 0이면은 요 친구 또는 요 친구가 0이면은 제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제로가 되려면 x의 n제곱이 얼마다? 8이다라는 것이고 뒤에 있는 요 친구가 0이라고 하는 거는 x의 2n제곱이 얼마다? 8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앞서 요 빨간 녀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근이 달라집니다. 예, 실근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저 n이 홀수인 경우에 자,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일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왼쪽에 이 녀석을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n이 홀수니까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게끔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요 8, y는 8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빨간 녀석이 y는 x의 n제곱이고 얘는 y는 8입니다. 그때 만나는 x의 값은 어떻게 된다? n제곱은 8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홀수일 때요, 홀수일 때.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얼마다? n제곱은 8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파란 녀석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녀석. 즉, 여기 지금 얘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n이 홀수더라도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죠. 뭐, 2 곱하기 2도 짝수고, 홀수니까 3 곱하기 2도 6이니까 짝수고, 5 곱하기 2도 10이니까 짝수고, 그렇게 짝수가 됩니다. 짝수면 어떻게 그려진다? 아래로 볼록하게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을 겁니다. 얘가 y는 x의 2n 제곱이고요. 이어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y는 8. 그리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8이에요, 8. 그래서 만나는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근이 두 개가 나와요. 어떻게? 2n 제곱근 8이고요. 좌우 대칭성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n 제곱근 8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해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n 제곱근 8과 2n 제곱근 8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자, 이 친구는 양수죠. 요 친구도 양수고요. 0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고 0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양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양수를 하면은 뭐다? 음수다. 우리가 실근의 곱이 음수가 나왔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세 개를 곱했을 적에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4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꿀게요. 2의 얼마? n분의 3제곱이라고 할수 있고요. 요 친구는 마이너스 2의 2n분의 3제곱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2의 2n분의 3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친구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2의 답이치 2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 지수를 다 어떻게 하자? 더하자. 그래서 n분의 3 더하기 2n분의 3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뭐두 개니까 뭐2 곱하기 3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2 약분하고 결국에는 n분의 3 더하기 n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의 n분의 6이 됩니다. 그 녀석이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요 녀석이랑 요 친구랑 같아야 되니까 n은 얼마다? n은 3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정답은 네, 2번이고요. 자, 근데 지금 홀수만 했잖아요, 홀수만. 짝수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웠고요. 필요한 것만 놔뒀습니다. 짝수일 때. 자, 두 번째 짝수일 때, 뭐가?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y는 x의 n제곱이 어떻게 그려진다? n이 짝수니까, 요렇게 1, 4분면과 2, 3분면을 지나게끔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변에 y는 8,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두 개니까, 만나는 실근은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얘가 얼마다? n제곱근 8이고요. 얘는 왼쪽에 좌우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n제곱근 8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족해하는 값은 마이너스 n제곱 8,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 8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n이 짝수고 또 2를 곱하니까 짝수니까 그림에나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en. 맞죠? 그 다음에 y는 8. 그래서 이거를 만족해하는 값은 여기가 2, 2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총 4개가 나옵니다. 뭘 때? n이 짝수일 때.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음수 곱하기 양수는 얘를 둘이 곱하면 음수죠.
음수 곱하기 양수는 얘를 두개 곱하면 음수입니다. 실근을 모두 곱했을 적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무엇이다? 양수이다. 마이너스 4라는 말과 모순이 되니까 얘는 짝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했던 홀수일 때 나오는 n의 값 바로 3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